낮인지 초저녁인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최악의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특히 인구가 몰려있는 서울 등 수도권이 가장 심했는데요. 야외 스케이트장은 문을 닫았고 시민들은 마스크를 쓰고 외출을 삼갔습니다. 이채린 기자입니다. 2017년의 마지막 토요일, 미세먼지가 전국을 뒤덮었습니다. 안개가 낀 듯 하늘이 온통 뿌였습니다. 오늘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매우 나쁜 수준까지 치솟아 가시거리가 2.5km로 맑은 날의 8분의 1 수준입니다. 세제곱미터당 서울 서초구는 171, 은평구가 166, 광진구도 155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았고 중구 128, 관악구는 110 마이크로그램으로 지역 내에서도 천차만별이었습니다. 서울광장 스케이트장은 미세먼지로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스케이트 타러 왔는데 지금 이게 안 열려서 못 타고 있어요. 마스크를 쓰고 나들이를 나왔던 시민들도 뿌연 하늘에 귀가를 서둘렀습니다. 저희 애가 집에 있기 심심하고 하는데 나가자고 하는데 미세먼지 너무 심해서 그냥 나올 수는 없고 그래서 마스크 하나씩 끼고. 울산과 제주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미세먼지가 나쁨 단계로 맑은 하늘을 볼 수 없었습니다. 미세먼지는 저녁부터 눈비가 내리면서 내일 오전부터 차차 해소될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채림입니다.